통합신공항 이전 유치전 열기가 뜨겁습니다. 선거에서나 볼 수 있었던 유세 차량도 등장했습니다. 거리마다 통합신공항 이전 주민투표를 알리는 현수막이 빼곡히 걸렸습니다. 선거 전에나 볼 수 있었던 유세 차량도 등장했습니다. 21일 실시되는 통합신공항 주민투표에 앞서 16일과 17일 실시하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군의 군과 의성군의 풍경입니다. 이전 장소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도 다릅니다. 후보. 왜 후보라고 생각하시나요? 후보가 대구 가깝고 전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. 들어오면은 여기 뭐 경제도 활성화되고 주변에 뭐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이 확충이 되면은 의성이 앞으로 더 발전되지 않을까 싶어서. 통합신공항을 유치하는 두 단체도 주민에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치열한 유치전을 펼칩니다. 우보마 공항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요, 앞으로 공항 후에 항공 클러스터 배후 단지 100만 평 유입, 또 여러 가지 공항 주변에 산업 단지가 서는데 혼자 힘으로는 자만하면 타 시군에 빼돌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므로 이 의성과 서부를 힘을 합친다면은 타 시군에 빼돌리지 않고 우리 지역에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우보 공항이 되어야만 통합 신공항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. 서부 비안이 됐을 때는 전투기 비행기 K2만 남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지역의 발전은 없습니다. 구리가 발전되려면 꼭 우보에 통합신공항이 들어와야만 민항이 살면 구리가 삽니다. 일각에서는 과열된 유치전이 주민투표 후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 지금 두 후보지에 대해서 일단 주민투표까지 완 상태라면은 그 근거가 돼가지고 어떻게든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 거고, 반대로 두 지역에 대한 갈등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다른 지역에 됐을 때 대구하고에 대한 별도의 또 갈등도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. 그 부분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한편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오는 21일 군의군과 의성군 두 지역에서 치러지며 16일과 17일 양일간은 주민사전투표가 열립니다. 경북일보 이정목입니다.